오늘 많은 분들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 또 이 국정을 운영해 나가는데 여러분들의 이 통찰력 있는 말씀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. 뭐 과거에는 우리가 공과대학에 뭐 기계공학과, 금속공학과, 또 전기공학과, 화공과 이런 데가 이제 굉장히 그 학생들이 많이 몰렸고 한 70년대 한 중반부터 전자공학과의 학생들이 몰리기 시작해서 아직까지 여전히 그야말로 공대에서 가장 그 인기 학과가 됐습니다. 근데 이게 이제 결국은 반도체 때문인 것이죠. 반도체라는 거는 이제 그야말로 종합 그 공학이기 때문에 화공, 화학이라든지 또 그 기계공학이라든지 또 이런 금속공학, 뭐 이런 전기공학 이런 것들이 전부 이제 집약된 그런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. 딱 반도체만 연구해갖고 될 문제가 아니죠. 과거에 이 우리가 말하는 이제 반도체라는 게 반도체를 이용한 그 회로에서부터 시작이 돼서 그 집적화가 점점 진행이 돼서 초집적 회로까지 갔다가 이게 이제 칩으로 바뀌어 나가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? 한 70년대 한 중반부터.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정말 그 선각자들이 있었습니다. 박정희 대통령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당시에 아마 서울시 한 1년 예산에 준하는 정도를 반도체 산업에 투자하기로 하고 국책은행이 산업은행에 그 자금을 조성해서 그 사업을 하려고 한 그 삼성의 이병철 회장에게 이 반도체 사업을 시작하도록 밀어줬습니다. 그리고 이병철 회장은 그 당시에 이제 일본에서 이런 고집적 회로가 이제 칩으로 바뀌어가면서 미국으로부터 많은 그 물량을 수주받아서 생산하는 것을 보고 여기에 우리가 한번 구근을 걸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시작을 해서 많은 부침이 있었습니다. 우리가 뭐 옛날에 기억이 납니다. 64K D램 성공했다고 그래서 막 국민들이 정말 어디 뭐 월드컵 4강 든 것처럼 기뻐했던 기억도 있고요.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성장을 해가지고 우리가 세계의 어떤 이 초격차 기술 우위에까지 지금 서게 됐습니다. 우리가 이게 돌이켜보면은 이런 첨단 과학기술 분야, 반도체만을 놓고 봤을 때 이것이 미래 세대에게 어떠한 기회를 창출해 줬는지 우리가 미래를 돌이켜 미래를 놓고 봤을 때는 얼마나 될지 잘 생각이 예측하기가 어렵죠. 그러나 우리가 과거 한 40년 전, 50년 전을 놓고 봤을 때 물론 뭐 그 전에 어떤 기계공업, 뭐 화학, 중화학공업 뭐 이런 것들이 발전해 나가면서 많은 그 미래 세대들에게 엄청난 기회의 문이 열린 것도 있지만 반도체라는 걸 우리나라에서 시작하면서부터 뭐 70년대 말 80년대 초부터 시작해서 일찍이 또 뭐 선진국의 미국 것때 유학을 갔다가 미국의 뭐 베리니 뭐 인텔이니 이런 데 근무하다가 그래도 내가 한국에 들어와서 후배도 가르치고 여기서 일을 해야 되겠다고 해서 또 공과대학이나 기업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후진을 양성하고 이렇게 우리 반도체 산업을 키웠습니다.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. 이 반도체 산업에 대한 투자가 우리 미래 세대에게, 당시의 미래 세대에게 얼마나 큰 기회의 문을 열어줬는지 지금도 여전합니다. 그래서 반도체는 아까 우리가 저희가 뭐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리고 여러분들 말씀을 많이 주셨지만 이거는 그야말로 광범위한 전후방 어떤 경제 산업 효과를 통해서 우리의 부분 부분의 민생을 살찌우고 중산층과 서민의 그 민생을 살찌우는 산업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 세대에게 새로운 기회를 계속 열어주는 그런 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제가 그 여러분들 오늘 말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학창시절에 읽었던 책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. 과거에는 우리가 엄청나게 우러러봤던 그 소니의 창업자 무리타 아키오 씨가 쓴 자서전인데요. 이분이 이제 대학에서 뭐 공학을 전공을 하고
이제 태평양 전쟁 때 해군의 통신장교로 가서 그 하사관들하고 같이 이제 뭐 항공모함 이런 데서 이제 이런 통신 기술자로 엔지니어로 일을 하다가 이제 패전을 하고 이제 기업에 취업을 하려고 하는데 당시에는 그 일본 중석이라는 회사가 뭐 미쓰비시보다 월급을 6배를 더 줬답니다. 거기를 이제 다들 그 시험에 합격을 해서 거기를 가려고 생각을 했고 집안의 어른들도 야 그렇게 월급 많이 주는데 가서 좀 잘 살아라 이랬는데 자기하고 같이 통신 기술자를 했던 그 이제 부사관들이 우리 한번 새로운 길을 한번 개척해 봅시다 해서 정말 조그만한 어떤 그 사무실 하나를 열어가지고 고생고생 해가면서 소니를 그야말로 이제 집적 회로를 이용한 기기를 이제 만들고 뭐 납품을 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 소니라는 대기업을 일군 그 책을 보고 야, 이 정말 그 미래 세대가 가져야 될 젊은 사람이 가져야 될 그 가장 큰 덕목이라고 하는 것은 도전 정신이구나 하는 것을 좀 느꼈습니다. 하여튼 우리 많은 그 다양한 분야, 뭐 전자공학도 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분야에서 그야말로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것은 단순한 과학의 연구가 아니고 여러분들은 지금 도전을 하고 계신 거다 이 말씀입니다. 또 여러분의 도전은 여러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소, 대학, 국가가 함께하는 도전이라는 것이고요. 여러분에게도 도전이 되지만 저에게도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. 그리고 이러한 도전은 국가 간에 또 그 연대도 해야 되고 또 국가와 기업 간에 또 기업과 대학 연구소 간에 연대와 이 협력 정신이 갖추어져야 발전할 수 있습니다. 제가 작년 12월 그 ASML을 가보면서 느낀 점은요. 거기 직원들의 국적이 60개국이 넘더라고요. 그러니까 대표적인 그 협력업체 한 300개 정도의 국적이 한 60개국이 됩니다. 뭐 거기 벨기에의 아이맥도 있고 독일의 자이스도 있고 뭐 이렇지만 하여튼 뭐 전 세계 60개국에서 이 60개국에 속해는 협력업체와 일을 하기 때문에 그 국가에 있는 직원들이 와서 이 ASM에서 같이 일하는 것을 보고 역시 그 개방주의와 어떤 이 국제주의라는 것이 우리의 과학과 산업을 키울 수 있는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됐습니다. 아까 어느 분께서 IMEC에서 그 저 일을 1년 해봤는데 좀 이런 국제교류가 많았으면 좋겠다고 하는데요. 정부도 그런 국제교류와 국제공동연구를 적극 지지하겠다고 적극 지원하겠다는 말씀을 이미 제가 여러 차례 드린 바 있습니다. 작년에 예산을 짤 때 금년 예산에 R&D를 조금 줄여가지고 여러분들 뭐 불안해하시는 분이 많은데 걱정하지 마십시오. 어디에다가 돈을 더 투자해서 여러분들이 마음껏 도전하고 여러분의 기회를 창출할 수 있을지 저희가 연구 많이 했습니다. 그래서 올해 내년도 예산을 만들 때에는 R&D 예산을 대폭 증액을 해서 우리 민생을 더 살찌우는 이런 첨단 산업이 구축이 되도록 대통령으로서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